하러 가도록 하죠. 어, 종족 안 골라. 아, 빨리.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노란색 저그 김상곤 선수인데, 김상곤 어제 김윤중 선수 전에서 굉장히 멋진 게임을 이겼었는데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현재 뭐 말이 필요 없는 전 STX의 에이스입니다. 팡팡팡님 스코 100개. 네, 와 대박입니다. 팡팡팡님 진짜 감사합니다. 김태형 해설 갑 스코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까 이 예 소닉 씨가 말을 했듯이 조일장 선수를 좀 약간 좀 겨냥을 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프로토스에서 분명히 또 준비한 게 있을 거거든요. 아, 아니군요. 그렇죠. 아까 그 김종환 선수, 아 조일장 선수도 어느 정도 겨냥을 한 카드가 있긴 합니다. 네, 저희 테란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아, 김상곤 선수가 변현재 선수를 겨냥했었다고 했었죠? 네. 아, 정신이 좀 혼란해지네요. 추천은 슬슬, 슬슬. 네, 타이밍 오고 있어요. 네, 그러시죠. 추천 의리님 영상 감사합니다. 네. 네.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의리죠, 의리입니다, 의리 여러분. 의리 때문에 산다 영상 감사합니다. 네. 의리. 와, 진짜. 스니커 300개. 어, 대박. 아, 진짜 누구의 낭군인지 정말 부럽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옆에 컴퓨터인데 켜놓고 지금 다른 아이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 스티커 결제 못하고 있었거든요. 낭구님, 와. 멋쟁입니다. 예. 자, 이거는 뭐, 프로브 지금 돌고 있죠. 소닉 때문에 산다 영상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변현재 선수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견제가 화려하고, 거기다 초반 힘싸움도 즐겨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그전도 꽤나 강한 선수입니다. 어, 그렇지. 초반 견제부터 보세요, 네. 지금. 이 선수도 굉장히 가감한, 예, 네, 뭐, 하드코드 할 줄도 알고, 무섭습니다. 네. 저그 아, 입장에서. 그렇죠. 와, 팍팍팍님! 와, 스티커 100개! 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이네요. 손이 얼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서. 예, 네, 아, 왜냐면 제가 스티커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추억이면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프로브가 초반부터 이렇게 또 견제하면 저급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죠. 이게 드론도 한 개가 더 나갔었고. 네. 아니, 본인이 짜증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왜 짜증납니까? 초반에 좀 가난합니다. 지금 저그의 출발이 되게 가난해요. 이게 진짜 가난한 출발이라 변현재 선수가 사실 그냥 무난하게만 가면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캐논 두 개까지 짓는 거는 뭐 좀 더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좀 그럼 굳이 두 개가 필요했나 싶긴 해요 사실. 그렇죠. 굳이 에이. 돈을 지금 이렇게 그냥 물론 저글링이 빨리 나오긴 했지만 뭐 좀 안전하게 하고 내가 적어도 가난하게 만들었으니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라는 뭐 거 같아요. 그렇죠. 또 정찰도 꼼꼼하게 해주고 네. 있고요. 자, 지금 저글링은 안 올라가고 프로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마로싱스가 두 개 감사하고요. 프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저 저글링을 뭐 빠르게 이렇게 정찰이 되고 2인용 맵에서는 뭐 오버풀이라고 하더라도 6기를 또 무조건 찍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6기를 찍다 보니까 어, 이거는 한번 뭔가 좀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돌다리 데스크 500개! 와. 와. 와, 진짜. 아니, 저는 스티커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그. 500개는 진짜 많은 거죠. 스티커 500개 엄청 5만원이죠. 정말 아~ 그 여러분들 예, 돌다리도 항상 두드리면서 예, 건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뭐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스코어 진짜 지금 약간 없었거든요. 좀 이상해지는 지금 시간대가 왔어요. 예. 저희 예.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 맞는 말이죠. 예, 돌다리를 항상 두드려야죠. 그렇죠. 네. 예. 소니 얼굴 치워. 고맙습니다. 얼굴 치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치우면 안 돼요. 아, 제가 있어야 두 분이 빛날 수 있으니까요. 역시나 이 김상곤 선수가 초반에 좀 말리다 보니까 아예 약간 좀 올인을 하네요. 예, 이 올인성 지금 빌드를 꺼내 들었고 어, 변현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에 초반에 캐논 두 개 진 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기 하필이면은 또 앞마당 쪽에 저글링 난입까지도 대비해서 지어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태카 느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변현석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타이밍에 이제 히드라라든가 바로스 어울링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4차 정찰 갔는데 또 진로한 게 달려오는 거 대비해서 저울린 잘 뽑았고. 자, 적절하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네. 드론 뽑고 있기 때문에 히드라인 거 몰라요. 맞아요. 네 마리 같이 붙어서 한 마리 잡는 게 좋죠. 자, 그래도 이게 드론 뽑는 장면까지 보여줘서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히드라인 거는 그렇죠.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속이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오는 것도 일부러 저글링들 약간 좀 우왕좌왕 해주면서 질러 잡겠다는 거고. 이게 질러 좀 들어와서 저 라바에서 깨는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글링 바로 깔맞기 때문에 더 모르죠. 이거는 이제 히드라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다 릴리 찍혔어요 이제. 야, 히드라 바로 딱 듣고요. 김상우 전략은 좋거든요 지금. 안 들켰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자, 근데 뭔가 좀 눈치 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캐논이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히드라가 한 네다섯 개면 한 개 깨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지금 오브 있는 건 놓쳤기 때문에. 아, 커세가 또 몰라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 캐논 빨리 들려야 돼요. 자, 봤습니다. 본 것 같은데요 옆에는 이제. 캐논 두 개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자, 올라가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질럿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그 히드라 놓쳤던 것 같은데요 시야에서. 그죠? 이게 후속 저글링들이 또 가고 있어서. 아, 이 히드라 놓쳤어요. 아니, 저글링 뭐 왜 저글링들은 잘못 박았고요. 뭐하는 거죠 저글링들이? 캐논깨로 들어갔다가 다 잡혔죠 지금. 와, 프롬동은 좋습니다. 저글링들이 앞에서 뭐, 그 맷집 역할을 해줬어야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맷집 역할을 해주러 가야죠 지금. 자, 올라오려면 빨리 가야죠 지금. 캐논 두 개밖에 없네요. 저거 다 완성이 되면 못 뚫습니다 이거. 자, 들어왔는데 저글링들 쑥 들어갔고요. 네 마리 캐논 한 개 더 깨고. 자, 히드라들 저글링들 더 달라붙습니다. 아, 이거는 캐도 한 개씩 깨주고 있어요. 자, 한 개, 두 개. 히드라 살려야죠. 아, 잘 맞고 있는 베인제예요 지금. 대신에 공이럽을 취소를 했죠, 하다가. 예, 지금 급하거든요, 베인제도. 자, 프로브 다시. 이거는 이쪽에서 무리하지 말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그냥 넥서스 깬다란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캐논이 어쨌든 쪽에 있기 때문에 넥서스만 노려야 돼요 지금은. 아, 근데 이거 오버로드가 두기가 지금 연속 잡혀가지고 세 개 잡혔고요 지금. 오, 홀드 시켜둔 김상우 선수인데요. 물론 지금 토스가 굉장한 위기긴 한데 캐논 위치가 넥서스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낙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질럿인데 커세어 3킬까지 잘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버로드 한 개가 있는 것도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여기서 이러다가 갑자기 막 다크 나와가지고 막힐 수도 있는데. 이게 넥서스가 사실상 날아가면 이게 지켜도 살아도 산 게 아니죠 토스가. 그렇죠. 야, 이거 변해줘. 이거 뭐하러 부디에. 자, 무리할 필요 없이 홀드하면 됩니다 김상곤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뭐 여유가 있죠? 네, 저거 오히려 여유가 있어졌죠 이러면은. 그렇죠, 지금은 저거가 여기에서 그냥 상대방이 뭐 올 수 있는 올인러시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드론만 좀 어느 정도 적정수 채워주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챔버 하나 지어주고 공업 누른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에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히드라 한번 쫙 눌러줘가지고 마감만 내면 돼요. 뭐 안전하게 상턴 하나 지어도 되고. 히드라들이 또 두세 개 있기 때문에 질럿은 지금 활약을 못해요. 변제 적정하게 이제 히드라 생산보다는 드론 뽑는 타이밍도 너무 좋고요. 네,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 어떤 다크라든가 이런 다크가 빠져나가서 뭔가 휘젓는다든가 이런 변수만 없으면 거기에다 수비 병력도 적절하게 놔뒀고. 그렇죠. 예, 앞마당 멀티가 없기 때문에 급할 게 없죠 저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앞마당이 없는 건 지금 적은 두 개의 멀티가 더 돌아가고 있고요. 드론 뽑으면서 레어테크 기다려도 됩니다 여유롭게. 그렇죠. 결국은 뭐 프로토스는 한방병력으로 치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인데 11시 월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어떻게든 이제 루트를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것은 드론 적정하게 채워놓은 다음에 히드라 찍으면서 동시에 러커벽해 하면 이것도 딜레이 돼요 토스는. 못 가져가. 아니, 안 그래도 가난한데 하이템 플러 뽑은 것까진 좋은데 러커 뽑으면 뭔가 해줘야 될 타이밍에 토스가 시간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스파이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니, 뭐 안전하게 히드라로 맞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 이후에 하이템플러 조합되는 오는 병력을 유타를 찍어서 맞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뮤탈을 찍게 됐을 때는 그 뮤탈은 그러니까 러커를 사용하게 되면 버티는 용도가 되고요. 네. 더 시간을 벌면서 내가 좀 더 시간이 허비하더라도 내가 유리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고, 뮤탈을 찍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타이밍에 하이템플러뿐만이 아니라 본진에까지 한번 휘둘러 줄 수 있으니까. 야, 확실히 스베르 팀이 전략적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그 선수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 야, 이런 거는 진짜 머리 잘, 아, 네. 진짜. 감탄했어요? 아니, 왜, 아, 자꾸 왜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아니, 약이라는데. 아니, 뭐, 좋아서 쳐다보는데, 왜? 아, 알겠습니다. 아니, 김재선이 제 얼굴 잘 안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웃음이 나오죠, 왜? 네. 뭔가 그 느낌이 전략적인 준비를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내가 전략적인 준비를 잘 시켰다 뭔가 이런 느낌을 들렸거든요. 아니, 아니, 좀 아니. 그 시청자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저의 이 구단주로서의 자질을.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면 사실 스베르 팀이, 아, 이건 그냥 뭐 어차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1승도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네, 네.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크 가죠 이제. 자, 뮤탈이에요, 뮤탈. 히드라 때문에 하이템플러 당장 뽑았는데, 네. 하이템플러 요격만이 아니라, 얘가 본진 프로브가 난리 났어요. 아. 이크 쪽에 캐논을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뮤탈이 완전 무방비죠? 완전 무방비고, 하이템플러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잡히는 거예요. 아, 또 하이템플러도 보고 있어서. 아. 이제 우울해지는데, 여러분은. 야, 이거 진짜. 아, 완벽해요. 와하! 아. 김상도! 와! 진짜 오늘. 와, 이게. 와, 컨트롤을 진짜. 잘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쏙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되네요? 야, 그렇지. 이건 진짜. 와, 연습으로 끌어올린 기량 같은 진짜로. 이게 쉽게 될 사람. 아니, 멘트가. 그냥 선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아니, 봤어요 연습하는 아니, 거를?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왜냐면 아니 왜냐면 지금 봤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 아니 소니의 네. 어떤 감정이 너무 느껴져서. 아니 진짜 저는 중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이게 사실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좀 할 수 없는 멘트거든요. 아니, 제가 한 15시간 동안 어제도 같이 또 배틀에서 연습하는 거 같이 봤습니다. 옥토박에서. 아 지켜봤어요? 네 진짜 지기 싫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김상권 선수가 많이 참았네요. 아니 와. 제가 보면은 많이 참는 건가요? 15시간 동안 빠짜를 맞은 거고요. 아니 빠짜를 맞은 거 아닌데 저희는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자 다크도 올라오고 있죠? 아, 그 빠짜가 아니라 신발을 들고 있어요. 신발 똑바로 해라. 신발을 들고서 자기가 신고 신발. 봄 신상 신상품. 그걸 들고 있었겠다. 똑바로 해라. 아, 그래, 제가 신이 신발이면 냄새가 많이 날 텐데요. 15시간 동안. 거의 이제 화생방과 네. 이게 유격 훈련을 동시에 한 거네요. 그렇죠. 최고입니다 그건 진짜. 아 근데 변현재 힘든데요 이러면 많이. 와 근데 변현재 선수 왜 이렇게 압도를. 야.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요. 네. 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상근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게 네. 사실 저그가 전략적으로 뭔가 하기가 사실 다른 종족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종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그전에서 어떤 전략, 심리전, 특수전에서 심리전, 다 좋은데요? 아 컨트롤도 좋아요 지금. 이야. 근데 저는 컨트롤을 가져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와 뭘, 히드라가 진짜 쏟아집니다. 이야. 스베르 팀 점점 강팀으로 네. 거듭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지금. 꽉꽉 채우고 이제 쏟아지는 히드라의 양이 이거 다 무시해야 할 정도예요. 드론으로 못 버팁니다. 아 뮤탈로 잡으려다가 와 그래도 배터리 센스 좋아요. 배터리 센스 변현재. 아, 왜냐면 변현재는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변현재 네. 상징이죠. 와 럴커를 준비하고 있는 김상곤이거든요 지금. 아 이거 진짜 밀봉인데요 이 상황은. 이거는 여기서 저그가 못 끝내더라도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 밀봉 상황입니다. 보통 블루스톰에서 이 저그가 폴토스의 이 앞마당 올라가는 그 옆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을 잡아버리면 이건 거의 진짜 답이 없거든요. 네, 뭘 해도 되죠. 드랍해도 되고 그냥 쫄게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사실 쉽게 그냥 어택으로 가도 되는데 사실 너무 많거든요. 아, 그 히드라 럴커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셔터 잡고요. 하이템 플로만. 하이템 플로 셔터 잡았고. 자, 랄크들 들어가죠. 아, 옵션보다 없어요, 지금. 뒤쪽, 뒤쪽, 뒤쪽. 아, 근데 다 무슨 캐논에 맞아 죽고 있어요. 야, 여기는 명당이에요, 지금. 좀 쓰게 하고 히드라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구의 어떤 기지 본진이나 멀티 쪽에 뭐 견제가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네. 아 너무 많이 치즈 4대2로 스베노 팀이 STX를 앞서가고 있고 대장 카드 조일장만 남은 네,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저그 정도 때문에 네. 천하의 조일장 선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편 가장 부담스러운 게 저그전일 수 있거든요. 저그전은 모르거든요. 이게 빌드가 갈리면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나도 충분히 패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그 대 저그이기 때문에 변수가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우선 이렇게 되면은 4대2 스코어에서 스매트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에이. 야 이게 철구 선수가 선전을 하면서 스베노의 기세를 잠깐 누그러뜨렸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김상곤 선수가 스베노의 파란을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가 걸려있거든요. 에스텍스는 오늘 지면 꼴찌팀을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아, 예. 그런 부담감을 또 등에 업고 경기를 펼쳐야 되는 게 조일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강공사 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